남녀 간의 연애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뭐 서로 말이 잘 통하면은 뭐 친구를 만난다라든가 아니면은 도반을 만난다라든가 이렇게 가능하면은 이제 도반이 생기면은 굳이 뭐 남녀가 만날 필요가 없지 않나 이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남자나 남자 아니면 여자 여자 이렇게 해서 잘 통하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된다면은 상관이 없지 않나 그 생각이 드는데 굳이 뭐 남자나 여자가 뭐 만나야 하는 이유가 있는지 그 후천 시대는 좀 연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이렇게 사귀는 게 여자 친구도 사귀고 남자 친구도 사귀는 거. 남자의 조건이 있고 여자의 조건이 있어요. 음양의 이치가 있다 보니까 조건이 있는데 우리 어떤 때는 남자가 없어서 불편하고 어떤 때는 또 그 뭐 이게 남자가 불편해가지고 또 싫어하고 막 그러거든. 이 조건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딱 필요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거진 반반이 남녀로 태어나는 거.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그게 우리가 이 자연에서 인연법으로 줘서 이 땅에 지금 인연을 보낼 때 거진 반반으로 태어난다. 그럴 땐 이유가 있는 거지. 남녀가 서로한테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태어나게끔 해서 우리를 키우고 있고 우리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꼭 애를 놓으려고 남녀가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시대에 따라서 애를 꼭 낳아야 될 때가 있고 시대에 따라서 꼭 애를 낳아야 될 때가 아닐 때가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는 꼭 애를 낳아야 되는 시대는 아닙니다. 그건 모르는 사람들이 걱정을 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지식을 갖추는 사람은 애 낳아서 키우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식하면 애나 많이 놓으면 돼요. 무식할 때는. 애라도 낳아야지. 지식을 갖추는 사람은 이 사회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뇌를 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배필을 만나더라도 이 사회에 우리가 어떻게 사회를 잘 살기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애를 놓으려고 만나는 게 아니고 그러려면 우리의 배필은 대가 맞아야 돼. 말이 통해야 돼. 대가 맞는다는 건 말이 통하는 걸 이야기해. 소통. 내하고 뜻이 맞아서 의논이 잘 되는 사람을 만나는 거죠. 의논이 잘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무리 못해도 6개월은 우리가 만나면서 소통을 해봐야 되고 사귀면서 우리가 같이 이런 거 저런 거 다 나누어 봐가면서 그렇게 만나는 그걸 연애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같이 소통을 어떻게 될 수 있는 아주 이런 것도 나와보고 진짜로 소통이 우리가 부드러운지 이런 걸 타진하는 게 연애 기간이에요. 거의 6개월을 하느냐 많이 하면 3년이에요. 3년 더 한다? 때려치우세요. 3년 더 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그건 습관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 바르게 가는 게 아니에요. 최고 많이 우리가 연애하는 거는 3년. 여기서 결심을 못하고 판단을 못하고 우리가 뭔가를 정하지 못하면 그때는 깨야만 돼.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 가야지. 그거는 더 가면 안 되게 돼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가다가 결혼을 했다. 그거는 분명히 사고 나면. 이런 것들이지. 그래서 짧을 때는 6개월. 3일 만에 같이 살자. 안 돼요. 무조건 100% 너거는 싸우고 헤어져요. 짧을 때는 6개월 우리는 노력하며 가야 된다. 이 연애 기간이. 그리고 우리는 같이 인생을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합의를 본다든지. 그렇게 길면 3년까지도 우리는 밀당을 해보며 서로가 알아보면서 우리가 실패 없이 돌다리를 계속 두드려가는 그러면서 서로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이제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연애 기간은 서로 간에 소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타진하는 것이다. 요거 말고 두 가지가 없어요.
니한테 장점을 뭐를 찾을까 이런 것도 하지 말고 우리가 얼마나 소통이 원활한가 이런 것도 대화를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우리가 안에 있는 것도 약점도 꺼내갖고 서로 나누어보고 서로가 이렇게 해서 얼마나 이걸 서로가 이해함에 도움될 수 있도록 우리가 대화가 가능한가 요거를 보는 기간이 연애 기간이에요. 잘 빌라고도 하지 마라. 다 꺼내놔라. 그때 다 꺼내놓고 이걸 우리가 안 좋은 거면은 보완하면서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는가. 다 꺼내놔야 돼. 숨기고 야, 나는 이런 거 말 안 하고 새초롬하게 나중에 조론했다. 너는 100% 그 안에서 싸우고 헤어져야 돼. 그게 우리 연애 기간 동안에는 네가 약점 될 만한 것도 다 꺼내라. 상대 것도 내가 소화해라. 그러면서 이걸 맞추어 나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인생을 같이 살아나가는데 이제 준비 작업을 하는 것이다. 이런 거지. 이해가 됐어요?